사와디카. 예, 오늘은 SB5라는 그룹을 찾아왔는데 네이버에다 태국 이제 아이돌 이렇게 이제 검색했었는데 굉장히 상단에 SB5 국내 팬미팅 이러고 이제 2018년인가? 9년인가? 그때 일자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근데 우리 한 번도 뮤직비디오나 이런 거 리액션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는 2018년 12월에 나왔던 노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나왔던 몇 달 전에 나온 거였죠? Your Man. 이렇게 한번 두 개 보고 진짜 오랜만에 남자 아이돌이에요. 그러네요. 계속 여자 아이돌 보다가 그게 싫었던 건 아닌데 네. 옛날에 그거 제목 뭐였죠? 처음에 우리 남자 아이돌 같이 봤었잖아요. 아, 그 유명한 배우들 나 배우 나오고 별 먼저 보도록 할게요. 게임 컨셉 좋지. 지영. 오. 한국 자막. 한국 자막 나오네. 대박. 인기 많나 보다 진짜. 아 근데 비주얼이 좋네요. 어? 한국 건데? 뭐지? 한국 사람 진짜 있나? 가운데 분 되게 닮은 것 같은데 이름을 못 말하고 있어. 네, 누군지 알겠죠? 누군지 딱 그 상이네. 정말 좋아하기 빠지기 쉬운 스타일이야. 일단 다 잘생겼는데 이 사람 진짜 남자 어떻게 생겼다. 다 잘생겼는데 다 느낌이 달라요. 그 약간 미소년 타입 좋아하는 여자들이 좋아할 사람도 있고 남자다운 거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지? 조금 수수한 듯 오묘하게 뭔가 좀 땡기는 그런 얼굴이라고 해야 되나? 어떻게 보면 일부러 진짜 그렇게 다 고른 것 같아요. 딱 그런 느낌별로 다 있어. 네. 종합 3세트 거기 안에서 한국채 나온 건 진짜 놀라운데? 그래가지고 맞아. 네, 순간 이 중에 한국인이 있나 싶었죠. 근데 저는 태국인이 맞네 일단. 맞네. 예, 맞네요. 자막도 이렇게 우리 처음 봤잖아요. 리액션 하면서 한국 자막 달린 거는 너무 반가웠어. 네. 뭐 그만큼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달아준 건지 모르겠는데 네, 한국에서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요즘 워낙 뭐 유튜브 때문에 시장이 글로벌하니까 그렇죠. 다음 Your Man. 이번에도 알록달록 하던데
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그래. 악어상? 나 뭐라고 표현했지? 오, 발음 너무 좋아. 야, 비주얼 장난 아니다. 야. 그분이 귀엽다. 응, 그 귀엽다는 거. 아, 자꾸. 자꾸 생각나네. 와, 여기 컨셉이 되게 잘 근데 이분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. 야. 딱 그 전세계 선배상이 되잖아요. 비주얼 장난 아니야. 전 뮤직비디오에선 잘 모르, 노티스를 못했는데 이 사람 딴 사람이 왜 자꾸 방해하는 거죠? 야, 저 사람은 진짜 근데 밝은 색이 어울린다. 우와. 네. 솔직히 저 사람밖에 안 보여요. 조회수가 40만인데 좋아요가 2만이네. 이야, 둘 다 되게 밝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느낌이 그렇게 크게 틀리진 않았는데. SB5 아주 훌륭하네. 이거 아직 못 본 영상 하나 있는데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보도록. 아, 너무 잘생겼다. 여자 그 이제 본 사람마다 이제 제일 좋아할 사람이 틀릴 것 같아요. 각자만의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그 네. 스타일들이었죠. 다 그들만의 개성이 있네요. 네.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잘 봤고 이제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고 아니면은 또 다른 리액션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 고군가.